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북한보다 우리 민간단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11시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적으로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경비태세를 높였지만 이들을 막진 못한 건데요. 자, 정부는 강력 대응을 경고했지만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보복을 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역시 북한인데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첫 소식 박건영 기자입니다. 풍선에 달린 현수막이 어두운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11시쯤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단체 측이 풍선 20개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은 50만 장. 대북전단 외에도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다른 회원 6명을 교육해 풍선을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풍선을 주입하는 수소가스통 20개를 경찰에게 압수당하자 헬륨가스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6.25 전쟁 70주년인 25일로 예고한 전단 살포를 사흘 앞당겨 기습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월롱산입니다. 경찰은 실제 풍선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산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복을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군사적인 행동이 조금이라도 그 발생할 경우에는 인접한 이 파주 시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한 10억 정도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는 불안하니까 보류가 되면서 계약이 진행이 안 됐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이 제대로 북으로 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 파주에서 보낸 전단이 북이 아닌 남쪽 방향으로 가서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부는 여러 정황상 북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홍천강 산기슭 나뭇가지에 대형 비닐풍선이 걸려있고 그 아래 현수막이 보입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은, 김여정의 사진이 강물에 반쯤 빠져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경찰이 보트를 타고 전단을 향해 다가가 풍선과 현수막을 수거합니다. 홍천강 하류에서 풍선과 현수막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뒤 11시간 정도 지난 시각에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된 겁니다. 갑자기 저 뒤편에 하늘에서 삐라봉지 커다란 게 날라오더라고요. 삐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는 탈북민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향 등을 감안할 때 북측으로 날아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탈북민 단체 측이 구매한 헬륨가스는 풍선 한 개에 넣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정부는 또 홍천강에서 발견된 풍선에는 소책자와 1달러 지폐, SD카드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와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북한도 앞서 남쪽으로 삐라 1,200만 장을 보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육지가 아닌 연평도 앞바다에서 띄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서풍만 불어도 수도권으로 날아가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해상에서 대남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북한이 육지에서 대남 전단을 살포할 때는 북풍이 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연평도 등 서해 북방계선 인근의 경우 위도상 지금 수도권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풍만 불게 되더라도 남한 내륙으로 전단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북풍이 불지 않을 경우 북한 경비정 호위 속에
북한 어선이나 함정이 연평도 쪽 NLL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북한 기상청이 대남전단 살포를 위해 지형은 물론 풍향도 감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접경지대 어느 장소가 삐라 살포를 전개하는데 가장 적중한 곳이냐고 묻는 등 문의가 빗발친다며 선전전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떻습니까? 이 북한군이 혹시 특별하게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군에서는 이미 대남전단에 대비해서 현재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NLL 이북에서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감시정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북한의 해안포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평도 주민들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전단과 함께 북한은 대남 확성기도 다시 준비 중이죠. 자, 비무장지대 20여 곳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 접경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준 기자, 확성기가 설치를 한 건 확인을 했고요. 이 본격적으로 대남 방송까지 시작을 했습니까? 네, 북한 서부전선과 맞닿은 파주와 강화도 지역에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북측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다시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아직 방송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황해북도 개풍군과 파주, 철원 등 전 전선에 걸쳐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던 강화 교동도 맞은편 황해도 봉화산에서는 북한 군인이 확성기를 방수포로 덮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확성기 설치는 다 끝났고 언제든 방송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단의 확성기까지 예고되면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불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과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은 대남 확성기에 다시 시달릴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방이 이제 방송할 때 확성기 크잖아요. 그 정도 그 큰 확성기 소리가 밤에도 계속 들리는 정도. 하루 종일이에요. 새벽에는 그냥 뭐 귀에다 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빵빵 울리는 것 같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이 참 좋았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대남 방송을 또 한다니까 걱정이에요. 북한의 대남 방송은 오랜 기간 접경 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는데요. 확성기가 재가동된다면 주민들은 또다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북한이 먼저 확성기를 튼다면 이 당장 우리는 어떻게 반격할 건지가 궁금해지죠. 이 사실 우리 이동식 확성기는 북한 확성기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확성기 맞대응 문제는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우리 측 대비 상황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북한에 맞설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힙니다. 2년 전 파문점 선언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우리 군은 40여 대의 고정식 확성기를 최전방 곳곳에서 운용해왔습니다. 여기다 움직이며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10여 대의 이동식 확성기도 전선 곳곳에 투입해왔습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뉴스와 날씨, 남한 노래 등을 대북 라디오 방송으로 틀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이 방송이 확성기를 통해서도 북한에 전달됩니다. 오늘 끝곡은 태진아와 강남이 함께 부르는 장지기장 들려드립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군은 이동식 확성기는 당장 투입할 수 있고 고정형 확성기도 금방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이 되고요. 다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하지만 실제 맞대응 방송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군사합의 파기 부담이 큰 데다 북한이 매번 확성기 원점 타격을 운운했던 만큼 추가 도발 빌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 심리전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전진 배치했고 핵폭격기죠. B-52도 어젯밤 또 정찰에 나섰습니다. 이 하늘과 바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 북한의 도발을 미리 막기 위한 겁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 해에서 작전 활동 중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세 척의 항모가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작전 구역에 있는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선제적 군사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용이 될 수 있고 대북한용이 될 수가 있지요. 미국이 언제든지 동해로 진입을 충분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항모 한 척에 구축함과 순양함 등이 뒤따르는 만큼 최소 20척의 미 전투함이 함께 활동합니다. 특히 각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70대 이상 배치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 전체와 맞먹습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인 B-52 폭격기도 어제 또다시 한반도 인근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어제 하루 이례적으로 8대의 정찰기를 동시에 띄워 대북 감시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군의 항공 통제기인 피스아이를 비롯해 미 공군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 주한미군 정찰기 가드레일 6대가 동원됐습니다. 대북 정보를 분석하는 요원들도 증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전단과 확성기를 먼저 들고 나섰죠. 심리전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언제든 맞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이 맞붙는다면 누가 우세할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확성기부터 살펴볼게요. 남북 간 확성기 성능은 누가 더 우세합니까? 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덧또렷이 멀리까지 들립니다. 이 남한의 확성기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북한 확성기로 소리를 틀면 4km 내에서만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웅웅거리는 게 잘 들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하지만 남한 확성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네, 듣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덧또렷이 들리는 데다 도달거리도 깁니다. 이 땅에 박아놓은 고정식 확성기는 낮에는 10km, 이 밤에는 24km까지 소리가 전달됩니다. 이 이동식 확성기는 말 그대로 이 군 트럭에 확성기를 싣고 다니는 건데요. 이 고정식보다 10km씩 더 멀리 전달됩니다. 차이는 바로 지향성이라는 건데 이 특정 방향, 좁은 각도로 소리를 보내서 이 도달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개성 시내가 접경지로부터 20km 떨어져 있어서요. 이론적으로 이 개성 2부까지 대북 방송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걸 막기 위해서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펼치기도 하는데 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게 이 대북 확성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성기가 더 멀리 더 또렷하게 전달된다는 건데요. 이 확성기에 담기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방송은 체제 선전, 남한 사회 비난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치는 남한에선 사실 새로울 게 없어 보이죠. 이 반면 대북 방송은 다릅니다. 이 폐쇄된 사회에서 통제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내용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어린 김정은은 외모와 행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네, 또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 노래를 틀기도 하는데 이 북한군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곤 합니다. 자, 확성기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삐라로 불리는 전단을 남북이 서로 보낸다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네, 보시면 왼쪽이 북한이 남한으로 날리겠다는 삐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인데요. 이 북한이 날리는 삐라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많이 충격적이신가요? 이 개방된 사회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사실 딱히 새로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보내는 삐라 내용은요. 확성기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북한 주민에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자, 심리적으로 맞붙을 경우 북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보이는데 이 대체 북한은 왜 먼저 도발을 했을까요? 네, 이러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겐 삐라와 대남 방송뿐. 이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만들 게 아니고 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위협이라면 여지는 남겨놔야겠죠. 이 무력 도발된 북한에게도 이 타격이 있을 만한 도발은요. 지금 단계에선 사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격하드 마땅찮은 상황 고려. 이 도발의 효과는 이때 우리가 맞대응하기 어려운 걸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성기 맞불 방송은 이 군사 합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서요. 이 청와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북전단 살포는 이미 세계 단속을 시작한 데다 이 법까지 만들어 막겠다고 한 만큼요. 이 역시 맞대응은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럴 경우 우리 정부도 그냥 맞고만 있을 순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국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